전자담배 세금 어떻게 내야 할까?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돈을 세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소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 납부하는 직접세, 우리가 구입하는 대부분의 물건에 포함된 간접세까지 말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담배에 붙는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담배입니다. 한 갑에 4,500원인 담배 가격의 75% 정도는 세금입니다. 술이나 담배, 도박처럼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들에는 이처럼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은 담배 소비세, 지방 교육세, 개별 소비세, 국민 건강증진 부담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몇년전 전자담배라는 새로운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일반 담배와는 형태도 사용 방법도 다른 전자담배. 그렇다면 이 전자담배에는 일반 담배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우선 현행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 담배에는 3,323원, 관련형 전자담배에는 3,004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1,850원으로 조금 낮은 세금이 붙었는데요. 최근 정부가 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두배 올리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같은 담배라면 공평하게 정부는 일반 담배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와 같은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850원이었던 세금이 3,295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일반 담배에 붙는 세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액상 니코틴 1ml의 니코틴 배출량과 흡입 횟수가 일반 담배 12.5개 비하 같은 수준이라고 봤지만, 최근 조사 결과에서는 일반 담배 25개 비하 같은 수준이라고 판명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는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만큼 유해하니 그만큼 세금을 올려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본 겁니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는 다르다. 이들은 담배의 유해성 정도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담배 업계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만큼 유해하다는 정부 측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의 여러 연구기관들의 판단이 그 근거인데요. 미국 식품의약국은 지난 7월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완전히 바꾸게 되면 유해한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 관련형 전자담배 제품을 유해 물질이 적은 담배로 마케팅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일본의 국립기관들도 액상형 전자담배나 관련형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다는 것을 이미 인정한 바 있고요. 국내에서는 최근 한성대학교 연구팀이 흡연의 외부 비용을 추정할 때 전자담배의 사회적 비용이 일반 담배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전자담배의 세금이 일반 담배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거죠. 한성대학교 연구팀은 다른 나라에서도 담배 위해성에 비례해 규제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해하다는 우리나라 정부. 반면 전자담배가 덜 위험하다는 담배 업계와 해외 연구기관, 서로 제시하는 근거마저 달라 이들의 의견 차이는 쉽게 좁혀질 것 같지 않은데요.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